네, 안녕하세요. 제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리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보강대를 세우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준비를 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강대를 바로 세워서 하는 예제를 하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보강대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스케치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스케치를 하나 진입을 해서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스케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뒤집어져도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놓고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냥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선이 하나 그려졌고요. 자,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리브를 사용하겠습니다. 리브. 자, 그래서 저는 이미 등록된 이 리브를 사용을 할게요. 자, 리브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아마 그 타겟의 그 바디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상적으로 이렇게 선택이 됐는지 확인만 하시고 여기 섹션에 있는 커브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 커브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강대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선 하나만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로 보강대가 세워져요.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퍼펜디큘러 뭐 그다음에 패럴러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방향에 관련된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을 다른 걸로 선택을 해 보시면 그 보강대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퍼펜디큘러는 선의 그 수직된 방향, 그다음에 패럴러는 선의 평행한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번씩 눌러 보시면서 원하는 방향을 잡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두께, 이 두께 값은 당연히 이 보강대의 두께겠죠. 그래서 내가 3mm를 원한다 그러면은 3mm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 3mm라는 것은 이 보강대의 이 전체 두께예요. 한쪽 두께, 한쪽 두께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반대쪽까지 이 완전한 보강대의 길이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브의 이제 마지막 옵션 Combine Rib with Target. 이거는 이제 리브를 세움과 동시에 이 타겟에 해당하는 이 객체에 합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나이트를 시키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고 싶으면은 이거 체크를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되는데 아마 기본적으로 이게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보강대가 바로바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세울 수 있죠. 자, 이렇게만 봐서는 그러면 이거 익스트루드랑 하는 것은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리브와 익스트루드의 차이점을 좀 이제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잠깐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보강대가 이렇게 벽에다 세우는 보강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강대도 있어요. 제가 예제를 하나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 보라색 데이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잠깐 숨기고요. 제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아마 이런 보강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제가 이렇게 그려놓고요. 그 실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만 볼록 튀어나오면 안정감이 좀 없어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툭 밀면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만 놔두지 않고 보강대를 세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날개 같이 이렇게 세우는 보강대를 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런 보강대를 세울 때 이제 그 리브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CSYS 데이터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스케치를 한번 다시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들어오는데, 제가 여기에 스케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여기는 이제 이 벽면에 선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해서 선을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데 이 원통 같은 경우는 라인이 없어요. 라인이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 스케치 평면을 지나는 이 객체의 어떤
선이 이렇게 존재를 할 거예요.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순간적인 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갈 거예요. 그렇죠? 이 스케치가 활성화된 이 평면에 이 선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죠? 이랬을 때 스케치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객체가 이 평면을 지났을 때 생기는 이 선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거예요. 인터섹션 커브. 스케치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인터섹션 커브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를 누를게요. 이 평면을 눌러주시면 여기 보시면은 클릭함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선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인터섹션 커브는 이런 상황. 여기에 이제 이 평면을 지나는 어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 곡면에서 이제 그 선을 추출할 때 쓰는 겁니다. 추출할 때. 그래서 이렇게 선을 추출할 때는 이렇게 인터섹션 커브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아마 이거 인터섹션 커브는 제가 나중에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이해 안 가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왼쪽에는 생겼는데 오른쪽에는 안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생기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사이클 솔루션의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방향이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서 선을 생성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라인을 이용해서 이 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저는 스케치 종료를 할게요. 자, 리브를 사용하겠습니다. 리브 실행. 객체는 자동으로 선택이 될 거고요. 선은 요거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옆에 있는 이 선까지 다 선택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싱글 커브로 바꿔주고 이 선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두께는 3mm로 만들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위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 리브가 이 곡면을 타고 붙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돌출을 하게 되면요, 그냥 이 라인대로 돌출이 되니까 이 곡면에는 붙지를 않을 거예요. 그냥 직선으로 쭉 가겠죠. 근데 리브는 이 곡면을 타고 두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통형의 리브를 세우실 때는요, 리브라는 명령을 쓰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래서 리브를 이럴 때는 좀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벽을 따라가면서 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거를 패턴을 먼저 돌리고 나서 유나이트를 해줄 거라서 여기서는 이제 콤바인을 바로 안 해주고 나중에 이제 이걸 패턴 돌린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이 패턴 지오메트리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패턴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시간에는 리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